남성 2센터에는 저희 1호기하고 2호기 라인의 이 두 개 라인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1호기 라인은 저희가 그 2007년도에 신설했던 그 라인으로서 앞에 하차 라인이 8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옆쪽 라인은 저희가 이제 1호기 당시에는 그 물동량이 한 4만 5천 개 정도 그 정도의 스팟을 갖고 스펙을 갖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물동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2호기 라인을 2011년도에 증설을 했어요. 이쪽 라인이 이제 하차 라인이 6개 라인이 돼가지고 총 하차가 14개 라인. 그 다음에 저희 3PL 쪽에서 직접 내려올 수 있는 하차 라인이 총 그래서 15개 라인 쪽에서 하차가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 모든 저 제약회사는 저희 화장품 그 화주처에서 제품들이 하차 작업을 진행을 하면 하차된 제품들은 이 위에 있는 1호기에 있는 DCR을 통과해서 모든 제품들이 각 그 29개 저희 그 전국 센터가 34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쇼타로는 지금 한 29개가 있어서 5개의 쇼타에 대해서는 저쪽이 저희가 따로 준비된 백라인 쪽으로 저희들이 따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총 29개의 쇼타로 각 지방마다 지역별로 분류 작업을 해서 쇼타로 내려온 제품을 여기에 있는 저 작업자들이 팔레트에 대고 팔레타이징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1호기에 설치되어 있던 바코드 BCR 리더기라 바코드 리더기인데요. 이 BCR은 저희가 그 아크소프트에서 그 시설을 했는데 저희 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좌측 박스의 바코드에 좌측, 우측, 상단 이 세 면은 있고 저희 신설된 2호기 소타에서는 좌측, 우측, 상단 정면에까지 읽을 수 있는 바코드 리더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게 상단, 우측, 좌측 요 상단을 읽고 있고요. 저희 밑에 2호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 박스 정면에 붙어 있는 제품까지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